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베트남의 유명 스트리머이자 또 랩 음악도 만드는 래퍼이기도 한 아티스트인 QNT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QNT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이긴 한데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몇몇을 살펴보면 충트란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저 이분 알아요. 확실한 건 아닌데 예전에 MCK와 작업한 래퍼인 것 같아요. 침싸움가? 그 곡에서 피처링했던 예 그분 이 있고 피처링에 RPT MCK가 피처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면 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어볼 수가 없죠. 이 곡의 제목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Query? Query? 아무튼 이게 올라왔습니다. 프로듀싱은 라스트가 했고요. 저는 이분이 이제 뭐 게임 막 스트리머도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랩 음악도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유명 스트리머 분들이 예전부터 음악을 하고 싶어 하던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스트리머로서 다져진 어떤 인지도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제 또 다른 사이드 잡을 공개를 하기도 하죠. 한국의 스트리머들과 베트남의 스트리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힙합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힙합 아티스트로서 나아가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뭐 감미로운 사랑 노래이기도 한데 저는 이 곡도 곡인데 뮤직비디오를 좀 보고 싶어요. 연출이 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NT 충트란 featuring RPT MCK가 함께한 Quer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쿠스틱한 진행이죠? 그러니까 약간 좀 원테이크로 촬영한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이분도 되게 하이판 패션들을 굉장히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 트래비스 스캇 조던 그 셔츠에다가 조던 6죠? 네. 퀸티는 그거 입었네. 슈프림 나이키 그 레더로 된 베이스볼 절지가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이게 막 되게 대중적이라서 제 취향은 솔직히 조금 아닐 수 있는데 오르튠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느낌들도 있어요. 멜로디나 이런 거는 되게 감미로운 것 같아. 뭔가 이런 지금 촬영하는 느낌처럼 그런 바이브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약간 분위기가 프랑스 같은 느낌도 있어. 지금 감독이 지시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막 저렇게 뭔가 좀 다이나믹한 움직임들? 그게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재밌는 것 같아. 신발은 마르지엘라 신은 것 같아요. 저거는 그거 같죠? 구찌랑 노스페이스 콜라보한 베스트인 것 같아. 되게 보면 베트남 래퍼들도 하이판 패션 아이템들을 빨리빨리 다 입는 것 같아. 저 막 휴먼메이드 티셔츠도 있잖아. 저 솔직히 제 취향의 느낌은 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취향을 알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막 하이판 패션들도 많고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더 좋게 들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아티스트들이 다 옷을 다 잘 입는 것 같아. 어, MCK. MCK 벌스가 제일 기대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기 때문에. 맞아. MCK는 되게 좀 도판 랩도 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감미로운 벌스도 잘 만들죠. 뭔가 이렇게 라이브 세션 느낌으로 퍼포먼스 짜니까 멋있다. 어, 야 그거죠. 내 씬은 다 촬영 마쳤으니까 이제 나는 들어가 본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죠. 왜 그 있잖아요, 제이지의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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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 보면 그 뮤직비디오 장면 중에 제이지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나고 이제 수고했다라고 다 막 인사하고 자기는 이제 퇴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야, 그 장면이랑 좀 바이브가 비슷한 것 같아. 곡이 재밌다 되게. 아, 이것도 약간 그 특정 상품 프로모션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뮤직비디오가 재밌어요. 원테이크로 이렇게 딱 촬영된 뭔가 프랑스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나는 그 마을 연출을 딱 해놓고 거기서 되게 좀 원테이크로 다 막 등장인물들마다 촬영된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곡도 곡인데 뮤직비디오를 중점적으로 봤고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여기 출연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의 패션도 이렇게 조금씩 봤습니다.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도 트렌디하게 옷을 많이 이렇게 아웃핏을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한국에서 요즘에 막 유행하는 거면 베트남에서도 거의 유행하는 게 많고 아이템을 보는 눈들이나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비슷한 느낌들? 사실 제가 서두에서 이제 한국의 유명한 뭐 스트리머들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래퍼들이 뭐 언더그라운드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유명세를 떨치고 온라인상에서는 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자신의 음악을 올리고 뭐 믹스테이블 발표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자신의 아카이브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좀 유명해지는, 혹은 쇼미더머니 같은 이제 랩 컴피티션 TV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유명하게 되는 과정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었는데 요즘은 또 반대로 스트리머로 시작했어요. 유튜브건 트위치죠? 유명세로 떨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얻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힙합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뭐 래퍼들과 친분도 쌓고 이제 래퍼들과 함께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전철을 밟아가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힙합 아티스트들의 어떤 성공에 대한 공식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곡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QNT나 RPT, MCK 같은 아티스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흥미롭게 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